안녕하세요, 윤혜입니다. 오늘은 저희 마당 땅바닥에서 야외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의 내용 주제는요, 바로 건빵. 건빵 여러분 아시죠? 건빵하고 바로 요거 뿌셔뿌셔 불고기 맛 가루를 넣어서 쉐이킹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별사탕은 빼도록 하겠습니다. 별사탕 필요 없으니까. 네. 잠깐만요. 앵글이 좀 안 잡히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. 어제 비가 왔는데, 비가 왔는지도 모를 만큼 화창한 날씨이고요. 이 건빵 안에다가 이 뿌셔뿌셔를 넣어서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. 불고기 맛입니다. 아, 진짜 불고기 한번 먹고 싶네. 앵글이 안 잡히네. 불고기 가루를 넣어서 쉐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건빵 불고기. 보이십니까? 한번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와, 바로 불고기 맛이 나는 건빵입니다. 먹어보도록 하자. 그래도 건빵 향이 좀 강하네요. 가끔씩 제가 뿌셔뿌셔를 타먹을 때가 있는데, 그 가루를 일부러 제가 안 먹어요, 여러분. 밥만 넣거나. 그 가루로 뭘 하냐. 새우깡이나 그 포카칩에다가 이 뿌셔뿌셔 가루 넣어서 쉐이킹해서 먹으면요, 진짜 더 맛있거든요. 양념 감자? 양념 새우깡? 그런 맛이 납니다. 이 목맥임, 목넘김이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. 정말 저희 집 방바닥, 저희 땅바닥에서 먹고 있어요, 여러분. 진짜 땅바닥에서 말이죠. 여러분들은 이런 일요일날 주말에 휴일에 뭐 하시나요? 저의 집은 아버지 살아계셨을 당시만 해도, 제가 편의점 알바이라고 그럴 당시만 해도 가족 온 식구가 저녁 5시가 될 때까지 하루 온종일 잠만 잤거든요. 아, 날씨 너무 좋습니다, 여러분. 이런 날, 부모님 모시고, 아니면 우리 쌍둥이 조카들 데리고, 한강 고수부지 가서 피크닉을 좀 해봐야 되는데. 지금 이런 날씨, 아마 여의도 한강 여의나로 가면은, 또 커플 지옥들이 바글바글 하겠죠?
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말이죠,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되면은 그놈의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요. 여러분께서는 지금 윤호의 건빵에 뿌셔뿌셔 가루를 넣어서 땅바닥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목이 확 맥힙니다. 목이 맥혀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이 건빵에 뿌셔뿌셔 가루 넣고 쉐이킹 해보고 보십시오. 맛있습니다.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요. 이젠 돈도 없습니다, 여러분. 그거 아십니까, 여러분? 골목길 사이사이에 살면요, 특히나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되면은 그놈의 배달 오토바이 소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. 라떼도 말이죠, 그보다 한창, 저도 한창 편의점 알바하면서 돈 벌고, 이거 보세요, 또 배달 오토바이 소리 나죠. 아버지 살아계시고 제가 편의점 알바 일할 당시만 해도 돈 많이 벌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도 항상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되면 항상 짜장면 파티를 하거나 피자를 먹거나 치킨을 먹거나 맥주를 마시거나 그랬는데, 지금은 요 모양 요꼬라지가 됐습니다. 땅바닥에서 건빵에다가 먹고 있습니다. 아니, 어제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. 심지어 오늘까지 비 온다 그랬는데, 와, 일요일 하늘빛이 아주 끝장입니다, 여러분.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잠깐만요. 보여드릴게요. 그냥 롱테이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세요. 와, 하늘빛 진짜 좋죠, 여러분. 아, 너무 좋죠. 아, 이런 날 진짜. 한강 고소부지로 데이트 가서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스테이크도 썰어 먹고 스파게티도 먹어야 되는데, 아이,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께서는 지금 화창한 봄날씨에 땅바닥에서 건빵 쉐이크를 먹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아유, 고기 맛이 나는 건빵을 먹으니까 더 배가 고픕니다. 목이 너무 많이 맥힙니다, 여러분. 이제 여기까지만 먹고 이제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요일 오후입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? 윤호는 지금 이 땅바닥에 앉아서 이 건빵 나부랭이를 먹으면서 위로하고 있다가 목맥힘이 너무 답답하고 답답해서, 눈부신 햇살 뒤로 하고 이제는 아유, 목이 너무 많이 맥히는데요. 여기까지만 먹고 시원한 보리찬물 한잔 마시고 저도 좀
잠을 자야겠습니다. 윤호의 눈부시게 하찮은 봄 햇살 가득한 날에 우울한 일요일에 건빵 먹방을 보고 계셨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십시오.